올해 연예계 최고의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캔들의 주인공 정우성 이지아 씨가 최근 나란히 브라운관에 컴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빠담빠담의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결별 후 솔직한 심경을 밝힌 정우성 씨 만나볼게요. 드라마 나도 꽃으로 돌아온 배우 이지아. 다시 인사드리기까지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라마 빠담빠담으로 컴백한 배우 정우성. 네, 안녕하세요. 양강철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희대의 스캔들 속 주인공이었던 두 배우가 결별 후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란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30일 드라마 빠담빠담 제작 발표회에 모습을 드러낸 정우성. 배우 이지아와의 이별 후 갖는 첫 공식 석상이었기에 그를 향해 집중적인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는데요. 짧은 머리에 검정 셔츠와 진회색 니트, 검정 바지를 매치한 패션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정우성은 배역을 위해 체중을 감량한 것을 증명하듯 이전보다 다소 마른 모습이었지만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았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우성이 배우 한지민, 김범 등과 호흡을 맞춘 드라마 빠담빠담은 배우 이지아와의 결별을 딛고 출발하는 작품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능력을 쓰고 16년 동안 감방에서 있다가 16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 그런 감정이 큰 남자인데 첫날 나오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한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 여자와 어떤 숙명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남자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실제 그에게 숙명적 사랑이었던 그녀가 있죠. 배우 이지아와 정우성.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이슈였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 결혼과 이혼. 두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14년간 부부였음을 감춰왔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머릿속에 하얘요. 게다가 당시 이지아와 정우성은 프랑스 파리 데이트 현장이 사진으로 목격되면서 공식 연인을 기정사실화했었기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팬분들과의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 가는 친구가 생겨서 이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개열에 한달 만에 터진 서태지와의 과거로 결국 3개월 짧은 사랑에 종지부를 찍은 두 사람. 한동안 그녀와의 이별로 힘겨워하는 정우성의 모습이 포착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짝사랑인 것 같아요. 네. 짝사랑이요? 네. 장애 사랑을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렇듯 뜨거운 스캔들의 폭풍 후 비슷한 시기에 국내 드라마에 복귀한 두 사람의 현재 심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빠담빠담의 제작 발표회에서 정우성은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나오기 불편했겠다는 질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하며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나고 헤어진다라는 전 연인 이지아와의 결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지아 역시 최근 드라마 나도 꽃을 통해 연기에 복귀하며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속마음을 털어놨는데요. 제가 그냥 혼자 힘들어 하고 집에 있기보다는 제 주위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어서 돌아와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온뒤 땅이 굳듯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던 스캔들 이후 두 사람 모두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산된 매 순간이 기적 아닐까요?
그간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두 사람.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연기자라는 이름으로 브라운관 앞에 설 정우성과 이재하의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